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진심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르게 통하게 된다. 진심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르게 통하게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좀 거칠고 투박한 언어로 적혀 있기는 해도 율법주의, 행위 구원의 함정에서 겨우 살아났던 이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전달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 1500여 년이 지난 후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수 없게 했던 그 중세 암흑 시대에 이 갈라디아서를 읽은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썩어가던 이 카톨릭의 대항해 종교 개혁,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정적인 위로와 느낌은 중요한 것이긴 해도 절대로 그런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글로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그 말로 전하고 느낌으로 전한 게 아니라 왜 글로 기록했을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글로 명확하게 기록됨으로써 과장되거나 변형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시가 글로 기록됨으로써 지역과 세대, 시대를 넘어 널리 보급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항상 그런 사람을 통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당시 다른 언어들보다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행하게도 암흑시대라고 불리기도 하는 중세시대의 천주교는 성경을 닫아두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9세 때인 1229년 톨로사 종교회의에서는 성경을 금서목록에 포함시켜서 평신도의 성경 소지와 구독을 금지시켰고 성경을 영어, 독일어, 불어 같은 프랑스어 같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단으로 몰아 화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교회의 유전과 사제의 가르침들이 대중들에게 폭로되는 이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인데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 이게 드러날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카톨릭을 뭐 어떤 사람들은 정통교회고 뭐 개혁되어 나온 교회는 마치 작은 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 바르게 세워져 가던 교회를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변질되고 변형된 게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기독교의 원류가 아니라 따라죠. 따라지인 거죠. 큰 집이 아니고 완전 딴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른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른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카톨릭이 하는 짓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다른 일을 하잖아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난 이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천주교에서 왜 저렇게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의 교황이 성경보다 더 높으니까 교황이 말하는 게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뭐 마리아를 성모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추앙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기도를 마리아에게 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살필 때 이야기한 것처럼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을 애매하게 하고 심지어 성경을 변형시켜서라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을 정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해온 겁니다. 이 모든 뿌리는 교황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 중심에는 욕심이 자리잡고 모든 것을 망치고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잘 보면 욕심의 더 근본된 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단체를 사용하든지, 그게 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슬람권이든, 아니면 심지어 교회 교황이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은근히 부정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들이미는, 뭐 마리아 숭배라든가 이런 걸 들이미는,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소통의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짓들. 그러면 사탄은 언제든지 오케이인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감추어두거나 덮어두고 보관하는 책이 아닙니다. 밝히 드러나 온 인류 모든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편지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부지런히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살펴나가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가 성경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무 깊게 속아서 하마터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할 뻔했던 행위 구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과율에 대한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행위 구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인과율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한 국가의 종교로 세속화돼 갈때그 교회 예배는 생명 없는 제도화, 예식화로 흘렀고, 성경 중심의 하나님 말씀보다 화려하고 교회 건물 운영과 신학 이론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라고 한 이 성경이 중세 천년 가톨릭 역사 동안 감추어졌고, 몇몇 사람들의 왜곡되게 해석되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몇장 되지 않은 갈라디아서라는 이 책이, 이 바울의 이 터지는 심정이 어떡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고 은폐되고 왜곡되던 그 매장될 뻔했던 성경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 그 의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바르게 붙잡히게 되면 정말 이 역사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고, 마틴 루터가 그랬던 거고, 모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성경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말씀을 만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바르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 당시 세네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지중해 연안, 터키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적들만 남아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냥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유적이 돼버렸고, 그 지역은 전부 이슬람권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가르쳐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천주교가 말씀을 왜곡하고 감추고 보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이 아집과 교만이 결국 그런 결과를 만든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고, 말씀을 안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이 바르고 빠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런 중세시대의 암흑이 어두운 교회의 역사는 계속 반복해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로 연결해 주신 성도들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성장을 했죠. 지금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 뭐 지금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한국교회에서 벌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돈 냄새, 권력 냄새, 종교적 착취의 냄새, 과거 중세 암흑시대의 종교의 그 썩은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 것과 바르게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것들에 집중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교회 존재의 본질 자체를 멀리한다면 기독교가 초기에는 번성했지만 전부 이슬람권으로 변한 것과 같이 한국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배울 때 우리가 첫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된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둘째, 그 믿음이란 단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이 과거의 가치로부터 완전히 떠난 새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도 없고 행함도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룩한 삶이 없고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없고 사랑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이 눈물 흘림이 없다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변질시키려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박수가 아니라 돌이 날라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겐 그런 힘이, 그런 소망이,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내용 또한 이런 이 구체적인 이 우리의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분히 이제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함께 지체들과 나누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거룩한 마음을 만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백성들에게 누구라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성경을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내 삶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심이 기록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섰다고 하는 그 어떤 존재들로 인해서 더더욱 왜곡되고 변질되었을 겁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보여주듯이 오늘날 이단들이 그런 흉악한 짓을 하듯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거룩한 천사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과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좋은 결과를 맺는 법칙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노력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것을 왜곡하여 이 왜곡을 왜곡시켜서 정성을 바치고 치성을 보여야만 복이 오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상대에게 합당한 일을 해야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받는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지극정성을 바쳐야 그 큰 복이 온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종교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쟁취하며 축복을 누리기 위해 지극정성을 바치고 뭐 치성을 드리지 않는 것처럼 그냥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절대 그래서 행위적인 것들로 또 지극정성, 뭐 치성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가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하고 또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또는 보냄을 받은 이 땅끝,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학교, 사업의 터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나 혼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뭐 뭔가 좀 피해 다니는 그런 추접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왕의 자녀된 존재들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그런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길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으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도의 이런 기쁨의 삶이라는 것은 뭐 교회당에 열심히 모이고 종교적인 것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극정성을 바치고 치성을 바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상황, 뭐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성도로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가오는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어떤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유혹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고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됨의 축복은 우리의 합당한 행위에 의함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처럼 동행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합당한 것을 바쳐서 구원을 사고 축복을 사려고 살아온 종교적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열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보게 하는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주님의 진심을 따라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